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오늘 통변대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통변대에서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부터 몰라요. 그래서 책에는 뭐 육친이란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도 많이 써 있는데, 실제는 이제 거의 이거죠. 음양 오행 가지고 갑부터 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는 실제 자연과학이 아직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 써봤자 여기까지 의미는 이것이 자연과학이지 이걸 사람한테 쓸 수는 없어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이거를 마지막 가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음양 오행 가지고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할까 하고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치환시키지 변통하는 방법을 잡아내죠.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비견을 썼다. 그래서 제가 비견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다. 근데 이것이 이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여기서 이 비견이 되면 이 비견이 이것일 거다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식이냐니까. 요 단어도 새로운 창조된 단어예요. 한 예로 목은 파생돼서 갑과 을로 된다로 돼 있지만 이것이 비견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확히 보면 어떤 선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단지 어떤 단어를 정한 뒤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통변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호칭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육친이라고. 다른 책에서. 하여튼 요거를 통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지. 변통한다고요. 변통하여 쓴다 그러는데, 이 자연과학인 이 단어를 우리 사람한테 쓰는 단어로 바꾼 것이 통변이니까 쉬운 말로 변통이에요. 그래서 처음 단어를 이제 비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한 단어씩만 가만히 이해하면 돼요. 여기 뭐냐니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거기다가 육친으로 볼 때는 자기 형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하고 같은 형제. 그러니까 남자면은 남자, 여자면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근데 기준점이 일간이죠, 뭐든지. 그러니까 비견은 무조건 일간과 같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나 제가 지난 강의 했는데 두 번째가 저기 있는 겁재 얘기예요. 근데 이 겁재가 말이 많죠. 양인, 그러니까 일간이 양인 경우에는 얘를 패자라 하자. 그 다음에 음이면은 겁재라 하는데 실제는 그냥 같이 겁재는 겁재예요. 여기 위협한다는 뜻인데 재물을 위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재물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니죠. 바뀌었네. 재물을 위협하는 요 음이 때문에 겁재가 있으면은 사람은 아주 돈밖에 남의 돈을 잘 뺏는다. 아니면 무슨 뭔 절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단지 이제 그 단어의 의미도 많이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오는 말 이제 식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먹을 식자죠. 그래서 식신이 사주에서 나중에 풀이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먹고 놀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한 단어 한 단어 의미가 중요한데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외웠죠. 갑부터 개까지 일단 순서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통변도 마찬가지로 비견 다음에는 겁재가 있구나 그 다음엔 식신이 있구나라고 하나 둘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또 상관이 있겠죠. 상관은 어떤 의미냐. 결론이 여기 벼슬할 관장인데 벼슬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기 관직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 관직을 깨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요. 옛날 시대는 관 그러면 보통 이제 명예를 따져요. 이렇게 요 어떤 관직이 내가 띠를 두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무슨 최진사 이러면 진사 이런데 이 진사의 의미는 사실상은 봉급도 안 받는 진사예요. 근데 명예지 옛날 시대에. 물론 이게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관이 있는데 자기 명예를 깨뜨릴 때 상자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비겁 식상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게 말 뜻은 요건 관을 깨트린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손상시킬 여지가 많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사가 나라에 반대를 하고 바른 말 했다가 갑자기 진사 직급 탈피되고 그 뭐지요? 귀향길 가면은 이 진사의 직급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상관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단어가 이제 네 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간단한 두 개가 있죠. 편정이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니까 요 편자가 있고 정자 있고 다 같이 돌아가 이렇게요. 전부 다가 편자 돌아가고 다시 정자 나오고 편제 정제지요. 편관 정관. 마찬가지 의미로 이제 쓰죠. 여기는 제다. 이렇게요. 여기도 제다. 여기는 관이다. 여기도 관이다. 요게 이제 치우친다는 의미거든요. 마지막 감은 또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인이 나오겠죠. 편인 정인 할 때요. 그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정인이 있는데, 자, 이제 요 말뜻만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잡아서 통변하는 법을 배우면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에 연관돼가지고 아, 충 얘기를 하고 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사실은 이 재밌어요. 그럼 웬만한 거 재미삼아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요. 편제라는 거는 일단은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치우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요 편제의 기지는 재물 쪽만 바라본다. 사람 상대할 때 너무 돈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정제는 요게 발령자, 발령자. 근데 바르게 재물을 취하는데, 바르게 재물을 취한 분들은 자기가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받았으니까 또 남한테 너무 주는 거 싫어해요. 합당할 때 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편제, 그래서 로또가 되신 분들은 그냥 막 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 의미고, 편관도 너무 자기 관에 치우친 거예요. 관을 위해서는 편법도 무당하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관이라는 이 쉬운 말로 무슨 장관 이런 걸 되기 위해서 남을 치더라도 자기는 오로지 성공해야 돼요. 이게 편자예요. 자기 능력만큼 천천히 하겠다 하는 분은 정자고 편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수 편인 정인 할 때 이 인은 도장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주 보러 가시면 이런 말 하죠. 뭐 올해 문서 잡을 일이 있다. 이런 말들이 보통 편인 정인 올 때 인자나 올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자가 오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올해 문서를 잡을 일이 있는데 문제는 사기 당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실제는 이것이 그 사주 개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 보고 아 편자에 있으니까 당신은 문서 잤는데 이 문서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있는 거죠. 부도수표가 날 여지가 있다 이러면 당신이 찍은 도장이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다. 근데 정인은 이제 보통 그 바른 문서 계약을 갖겠다. 자 이걸 그렇게 의미되고 반대로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원래 의미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머지는 파생이에요. 여기서의 관은 관직을 의미했고, 명예. 관직과 명예가 중요하고, 요거는 돈이었단 말이죠. 단지 편이냐, 정이냐. 그 다음 편인, 정인도 도장을 의미한다, 문서. 그러면 역시 또 나온 게 사주 명리학은 여기 인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인자가 도장 인자니까 도장을 쓰신 이제 전 세계 아니 동양에서 도장이 통용된 이후에 나온 글이겠죠. 도장을 쓴 시대는 그렇게 오래된 시대는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파생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파생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해, 육친. 분명히 원래 의미는, 여기서, 원래 의미는 요거밖에는 없어요, 육친에서는요. 비견은 자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형제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자기 가족에 대한 육친 설명은 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의미였어요. 근데 파생을 해서 이거를 가족 관계로 이제 잡아내는 거죠. 자기하고 어깨를 같이 하니까 거의 남자면 남자 형제, 여자면 여자 형제 같은 그 오행이면서 같은 음양인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형제. 동시에 겁제 이러면요, 여기서 핵심은 돈을 위협한다 그러는데, 돈을 위협하는 사람 강도 아닙니까, 들고. 그러면 요거는 자기하고 같은 한 덩어리로 봐야죠, 이렇게. 여기서 요걸 까먹으면 마지막 동전할 때 조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갑, 을이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단지, 비견이 갑은 아니다. 아, 겁체인데, 자기하고 오행이 같지만, 음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 해야 되냐? 남자가 볼 때는 자매지요. 아니, 남매. 자기는 남자면 여자 형제를 말하죠. 아니, 여자가 볼 때는 남자 형제를 말할 수 있고. 자, 식신은 어떠한 의미냐? 이게 이제, 자기, 여자가 볼 때는 자식이에요. 여자가 볼 때에, 여자가 볼 때는 자식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고, 또 여자가 볼 때 자식이 상관도 자식이에요, 여자가 볼 때는요. 근데 남자가 볼 때는, 장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 식신이면 장인, 상관이는 뭐 장모,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역시 가장 큰 의미는 여자가 볼 때 자식이 가장 여기서 중요해요. 나머지는 실제 파악에 들어가면 많이 맞는 부분이 좀 확률이 많이 다운돼요. 그다음 편제 이러면 남녀 공통으로 이게 부친이에요. 자기 아버지. 여기까지는 뭐 거의 학설 차이가 없어요. 동시에 이 남자가 볼 때는 정제를 보통은 부인이라 보는데 이 정제가 없으면 편제를 부인이라 봐요. 근데 자기의 정제가 있는데 편제 또 있으면요. 옛날 시대엔 그렇게 보지, 첩이라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첩이라고 또 풀면은 또 안 돼요. 하여튼 과거에는 이렇게 봤어요. 이때는 뭐 양반 집 가면은 양반 한 명이 부인이 뭐 셋, 넷이 되니까 이럴 수 있었겠죠. 요새는 이게 좀 달라요. 자, 정제는 아버지하고 여기 오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모죠. 아버지의 형제면 자기가 볼 때 고모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볼 때는 정확히 부인이고요. 이 관은, 관에서의 핵심은 여자가 볼 때는 오로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볼 때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편자가 붙으면 애인 이렇게 말을 하고, 정자가 붙으면 본남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편정자를 하도 그렇게 의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이 있는데, 이 인이 있으면은 둘 다가 모친은 모친이에요. 그런데 정인이 친어머니면 편인은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뭐 이모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해서 계모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육친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 편인 이러면 아 도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뭘 찍었구나. 그다음에 먼 관 하면 아 관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먼 제 하면 주로 재물 얘기구나 이렇게 파고 들어간 뒤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여자가 볼 때는 식상은 자식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는 아 이게 부인이다. 여기는 자식이고
남편이다. 이렇게 이 의미를 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 본질에서 빗나가서 가족만 기준으로 다 판단해서 하면 이게 틀릴 확률이 꽤 높아져요. 근데 원래 의미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통변하는 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거를 제가 항상 요 한 덩어리로 보내주 이렇게요. 그럼 제가 이걸 쉽게 써놓을게요 이제. 근데 이거가 책에 사람들이 많이 써놨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겁자가 있었죠.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고 이 의미까지 아 순서가 이렇구나 했죠. 그 다음에 편자가 있고 나머지는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요. 하나 붙는 게 제가 붙고 관이 붙고 인이 붙었어요. 여기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쉽게 누구든지 이번 시간 끝나면 통변 다 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할 때 사주에 연월 일시가 있으면요. 이 일간을 간지거든요. 그래서 일간을 비견으로 놓고 시작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 통변에서는 기준점이다. 일종의 X예요. 얘가 X인데 이 X가 요거 왔느냐 이거 왔느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한 덩어리로 꼭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일간이 갑이라면 자, 비견이 똑같이 갑이 비견이에요. 여기서는요. 얘가 똑같이 비견이겠죠. 그 다음 일간이 얘가 비견이면 그 다음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쭉요. 근데 일간이 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바뀌죠. 일간이 을이 되면 이 을이 비견이면 얘하고 한 짝은 숨어있지 갑이 요렇게요. 그럼 얘하고 짝이 겁재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겁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과 토음수 배웠죠? 요게 목이면 그 다음에 화라는 덩어리가 오겠죠? 제가 이제 한 지난 강의 언제쯤인가 목과 토금수를 이때 한번 쓴다 했어요. 거의 안 쓰지만. 자, 그럼 화의 덩어리가 오면은 앞에 덩어리가 요게 마이너스가 앞에 와 있고 뒤에 플러스가 와 있죠. 그럼 얘도 원래 화는 병과 정인데 앞에가 이러면 얘도 따라가야죠. 그럼 얘도 병, 정을 쓸 게 아니고 뒤집어서 정 쓰고 병 써줘야 돼요. 여기는 똑같이 가세요. 그러면 식신이 되고 상관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식신, 얘가 상관. 자, 제가 요쪽에요. 이 통변에 대한 것은 그냥 다 썼거든요. 그런데 얘만 바뀌죠. 목생화 했으면은 목성 다음에 화성 왔으면 화성 다음에 토성인 지구가 오겠죠. 근데 여기에는 토에는 또 무기가 있는데 순서로 앞에가 뒤집었으면 같이 바꿔야겠죠. 이렇게요. 바꾸면 식신 상관 다음에 당연히 편재 정재가 오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금이 오겠죠. 토다음에는요. 그러면 여기도 경신이 아니고 신이 오고 경이 오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편관 정관.
이러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단지 이게 한 덩어리 속에서 바뀐다 한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다 쓰자 이렇게. 그럼 이 구조가 되게 쉬워지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일간이 얘가 뭐라 할까요? 뭐 수 잡을까요? 수 중에서 한 뭐 임을 잡아보죠. 임이요. 그러면 임이 왔으면 임하고 한 짝은 항상 걔가 이렇게 와 있겠죠. 근데 얘를 비견으로 놨다. 이거 안 쓸게요. 왜냐,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럼 얘가 비견이라면 당연히 한 짝인 얘는 겁재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수였다면 수생목이 되고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임계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목에는 갑과 을이 있죠. 화는 병정이 있고 이렇게 무기가 있고 경신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럼 그냥 대시시키면 돼요. 변화되는 거 없이. 그래서 이거를 양간과 음간으로 구분시키면 이 표가 막 재밌어져요. 그거 제가 그걸 순서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보자고요. 비견은 자기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겁재는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만 다른 거예요. 얘도 똑같이요. 얘는 뭐냐. 자기가 오행으로 볼 때 생해지면서 음양이 같은 거거든요. 자, 오행으로 볼 때 생한방이 뭔 뜻이냐. 이거 하나 보자고요. 병이 있다. 병은 화지요. 이 화가 생하는 건 토지요. 토니까 토이면서 음양이 있죠. 이게 무와 기가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음양이, 오행이 생해주면서 토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는 플러스 플러스죠. 요거를 식신이라 하고 얘같이 요래 되어 있으면 음양만 다르면은 상관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구조가 다 오행상이에요. 자기가 생하는 거를 가지고 식신 상관인데 그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 다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죠. 자기가 여기 있다. 아니, 자기가 여기 있다 떠나서 어디에 일간이 있을 때 요것이 극하면서 원래 두 단계 앞에는 자기가 그걸 해주는 건데 두 단계 앞에 그걸 해주면서 오행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같으면요. 음양이 반대면 정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반대예요. 자기를 극하면서 여기부터는요. 자기를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는 자기를 생하면서 핵심은 자기를 생해야 돼요. 그리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 다르면 정인이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도표를 가지고 하나 한지 써볼게요. 자, 일간이 양간인 경우 해보자고요. 뭐 갑인 경우 있고 병이 있고 무가 있고 정 임이 있겠죠. 이렇게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통변하는 법을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 가지고 또 해보고 두 번 해보면 대부분 패턴이 나와요. 일간이 갑이다 하면 그대로 쭉 쓰겠죠. 어떻게 쓰느냐. 일간이 갑이면 여기 있죠. 목이니까. 얘는 목이고 얘는 화고 토고 금이고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간이 갑목이라서 여기 있대요. 그러면 분명히
목이 한 덩어리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얘가 대시될 게 비견겁제예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화, 토, 금, 수겠죠. 그러면 비견겁제 한 덩어리, 두 번째 식신과 상관이 한 덩어리. 얘가 겁제가 될지 비견될지 그 다음에 붙이세요. 토는 편제, 정제. 금은 편관, 정관 이렇게 붙여보자고요. 자, 수는 뭐 편인, 정인. 여기까지는 쉬웠죠? 그 다음에 붙이세요. 얘가 뭐냐? 갑이다. 양이네 플러스. 그럼 이렇게 그대로 붙여라. 쉬워졌죠, 굉장히요. 두 번째, 얘 해보자고요. 얘라면 일간이 뭔지 모르지만 화인데 일간이 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화 옆에 당연히 이것이 오겠죠. 비견 겁제. 그것이 겁제인지 비견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화가 왔으면 그 다음에 토가 오죠. 토 다음엔 금이 오고 금 다음엔 수가 오고 수 다음엔 목이 오겠죠. 자, 얘가 일간이면 요게 한 덩어리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단지 순서를 잡으면 돼요. 일간이 병이었으면 얘가 먼저. 그다음에 정이 오겠죠, 이렇게. 그냥 쭉 내렸으면 돼. 병정무기해서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일간이 토라면 어떻게 될까요? 토다하면 당연히 금이 여기 토생금이죠. 그럼 금생수고. 수생 목이고 목생 화가 되겠죠. 자, 토에는 무와 기가 있고요. 그래서 얘 덩어리하고 얘 덩어리가 아 이렇게 배치되는구나. 근데 얘는 다 호칭은 비견이에요. 이러면 통변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기준은 오로지 일간이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금인 경우 어떻게 되냐? 얘가 금이라면 이 속에 이것이 뭐 떠나서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오고, 그 다음에 화가 오고, 그 다음에 토가 오겠죠.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이제 붙일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금이래요. 자. 금에는 경하고 신이 있는데 이 경은 대체보니까 아 비견이네. 요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신은 겁제구나.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일간이 양간인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돼요. 경신인계 그냥 막 써가면 돼요. 근데 이 음간이 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양간까지는 그냥 쭉 쓰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 일간이 임이다. 비견 옆에다 임 써놓고 그냥 개, 갑, 을, 병정 쭉 내려가면 맞아요. 순서대로 다 쓰면 맞죠. 근데 음간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약간 좀 혼란스럽죠. 한 덩어리로 외우지 않았으면 드디어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서 바뀌죠. 자, 음간이면 이제 을이 있고요.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고, 개가 있겠죠, 이렇게. 음간이라면, 목이, 얘가 일간인 경우에, 얘가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순데, 요것은 다 마이너스다. 그런데 목은 이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비견이다. 비견이 분명히 뿌리다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로 애용시죠. 이 속에는 당연히 갑이 있고 갑을이 있으면 덩어리가 화가 왔죠. 여기에 병정을 쓰지 마시고요. 동시에 치환해줘야죠. 정병으로요. 그 다음에
토에 무기가 있죠. 무기 쓰지 마시고 기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서 경신인데 신경 쓰면 되고요. 마지막도 임계가 아니고 개 쓰고 임 쓰면 맞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책에서 많이 써놨는데 사람들이 공부하시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기준점이 무엇이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주를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했죠. 이렇게 보고 아 식신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왜 식신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갑이 비견이니까 얘가 식신이고 얘는 편재지 이게 왜 식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변화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 X라는 건데 만약에 갑이 비견 을이 겁재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정말 편해요. 안 쓰고 그냥 아주 머리에 써가지고 붙이겠어요. 하여튼 변통하는 방법이죠. 그럼 요거를 실제 이제 한 몇 개만 더 해보자고요. 사실은 요거 좀 재밌게 좀 더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기다. 일간이 기라면 비견은 무조건 일간이다니까 얘가 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하고 한 짝은 무예요 분명히. 근데 얘는 분명히 토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금이 있고 수, 목, 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볼 때 무, 토, 다음에 금이 있고 금에서는 경신이 있는데 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에는 개인이 되고 목은 을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도표 하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있으면 뭐, 제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이걸 하나를 풀어가지요. 만약에 이제 지지에 뭐 자가 있다. 자를 개로 놓고 또 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지지도 통변 다 할 수 있고 간을 다 통변하는 거죠. 근데 이 통변의 목적은 뭐냐? 여기까지는 사람 살을 이해 못하는데 이거 하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심리 파악이 좀 쉽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격을 구할 때 꼭 쓰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어떤 거냐?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여지가 있는데 언제 사고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 이때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쓰일 명분은 많은데 하여간 통계는 그래도 되고 해야죠. 이것도 모르고 사주를 파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초보 얘기예요. 사실은 이 통변 해봤자 사주 공부 그냥 역시 초보자지 이거 가지고 사주 공부했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모르고 사주를 봐주면 안 되죠. 쉬운 얘기로 당신 사주에는 이게 화라는 거 아니니까 화로 태어난 일주에 토가 많으니까 뭐 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물을 많이 놔두고 매일 물 마시고 뭐 까만색 옷 입고 해라 이런 식 얘기들이 참 미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통변이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인도를 하면 그런 이제 제 입장은 이 얘기 정도 나오면 아 지금 저도 초보적인 기초는 돼 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통변은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수학 고등학교 수학 있잖아. 그걸 치면 이건 중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한 5학년 연세 때 나오는 X에 대한 얘기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배울 때 핵심은 얘가 한 덩어리다. 그런데 통변할 때 분명히 얘는 그대로 두고 했죠. 얘만 바꿔주면 돼요. 하나 더. 자, 개가 일간이 개가 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비견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개하고 한 짝은 항상 임이죠. 수니까. 옆에는 저기 순서요. 비견 겁재 할 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냥 쭉 쓰세요. 편재 정재
이렇게 다 쓴 뒤에요. 요거는 순서 변화 없어요. 가만히 써놓고 얘를 변화시키면 돼요. 자, 얘가 수였다. 수 다음에 오는 것이 목이죠. 목인데 얘가 앞에가 뒤집었으니 나도 뒤집자. 을갑. 그 다음 목 다음에 화가 오는데 화는 병정이 있는데 저기 병정이요. 뒤집자. 정병. 그 다음에 토가 오는데 토는 무기인데 나도 뒤집자. 기무. 이렇게 쓰면 되게 쉽지요. 자,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면요. 실제 통변을 참 쉽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걸 도표로 쫙 설명을 해줘요. 왜 이런가 대해서.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 이렇게 하죠. 무가 비견이라면 이렇게 쓰고요. 임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뭐 시험 문제 같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하는 것을 뭐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푸세요. 아, 얘는 비견이다. 근데 얘가 뭐냐? 토다. 토는 이쯤에 있다. 수는 두 번째 앞에 있다. 자, 자기하고 같은 건 이건데 한 단계 앞이 이거고 두 단계 앞이 이거다.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편인지 정인지 모르지만은 쟤는 쟤다. 얘는 쟤는 쟤인데 편정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얘 부어붙이세요. 플러스네. 얘 플러스네. 그럼 편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빨리 해봤자 의미 없으니 천천히 하세요. 왜냐니까 풀이를 할 때 빨리 하면은 이게 실수할 확률은 높아요. 사실은 요새는 컴퓨터에 대해서 금방금방 하지만 당신 이 사주를 가지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 두고요. 뭐 10년 차 다 좋아요. 100명 사주 가지고 다 적으면서 통변하시오 이러면요. 거기서 틀리는 게 분명히 한 5개 나와요. 눈이 헛개 보인다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헛개 보여요. 물론 젊은 사람은 틀릴 확률은 뭐 한 요거 나온다면 한 뭐 연세가 한 50세, 60세 되시면요. 이게 한 10% 나온다고요. 실수하게 돼, 잠시 모르게. 금방 전 본 글씨가 병이 일간이고 그 다음은 경이 됐는데 갑자기 경이 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게 착시현상이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따가 한식은 누구 걸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어떤 사주라고 기억을 했는데 다시 보면 이게 엉뚱한 게 이따가 한식 나온 게 있어요. 아, 실수했구나 하고. 실수한 거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야죠. 하여간, 이렇게 또 하나 뭐 병이 일간이다. 그럼 얘를 그냥 비견 놓고요. 아, 정금이 왔다. 얘의 오행은 화고 얘는 금이다. 그럼 화생, 토, 토생, 금 두 단계 앞이잖아요. 여기서도 자기가 비견이죠. 한 단계 앞, 두 단계 앞은 이거죠. 그 쟤는 쟤예요. 야,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쟤는 쟤다. 편이냐 정이냐. 얘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어, 편이네. 그럼 얘도 편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이제 이 원리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통변하냐. 그걸 빨리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 말 뜻은 이렇게 돼 있는다. 이렇게 통변하는구나. 기준점은 일간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 일간을 오로지 비견을 놓고 풀었구나. 그럼 이거는 요새는, 이거 벌써 한 5년 넘었죠.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뭐 문화센터에서 공부하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다 아주 간단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치면 비견 겹재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참 창피한 얘기죠. 원리만 이거 알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 건데, 이 말뜻을 근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식신, 상관 등등으로 다 치환이 된다는 너무 쉬운데, 이 말뜻은 알고 가야지. 말뜻을 모르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저게 왜 저렇지 하고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쟤는 쟤라고 맨날 이 쟤. 사람 사주에 난 쟤가 없어서, 어떤 사람 사주에 쟤가 없으니까 당신은 평생 돈 없어 이러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또 당신 사주에는 이 관이 없어서, 관직과 인연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돈이나 벌어. 아니면 당신 사주에는
관도 없고 죄도 없으니까 평생 힘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고요. 저 말 뜻을 가지고 이제 요 이제 아, 치환법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도피해가지고 쫙 설명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끝으로 사실 또 통변은 이제 안 해도 돼요. 단지 이러한 원리로 흘러간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어떤 도표를 쭉 해서 다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아, 이제 저거 할 거 없다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겁제 얘기. 사람들이 참 겁을 잘 주거든요. 이게 위협할 겁자인데, 이 문제하고,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상관 얘기. 상관과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어떠한 말이 많느냐. 뭐 흉신이다. 이 각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 신이라고요. 근데 흉신은 겁재가 있고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재는 그냥 좋게 봐요. 현재든 정재든.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든 바르게 벌든 돈만 들어오면 좋다라고 과거에 봤던 명이 아마. 그 다음에 편에서 이 관을 또 나쁘게 봐요. 왜 그러냐. 이게 참 웃긴 게 얘하고 얘를 나쁘게 보고 너무 관을 치우치면은 자기를 망치거나 범죄자가 된다 해서 딱 나쁘게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편인 같은 걸 쓰고 이 인을 나쁘다고 하죠. 도식 이렇게 말해요. 도식. 놀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 4대 단어를 보고 흉신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주 흉하다라고. 그럼 이게 정말 흉한가? 전혀 안 그래요. 이 원래의 단어는 좀 흉악한데 한국에서 자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국방이 되려면 겁제 같은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재물을 위협한다 했지만요. 반대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데 남의 사정 봐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 이러지만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 창조성이요. 어떤 세계적인 언론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상가로 발전하려면 이 상관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편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검찰이 검찰 역할을 못하게 돼요. 좀 관이면은 사람들 확 누르면서 막 겁도 주고 범죄 미리 예방을 해야지. 검찰 공무원들이 정관 같이요. 당신은 요거는 걸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약간의 여지만 보여도 하지 마세요 하고 겁을 줘야지. 자, 이게 편관이 나쁘다. 이게 사실 미신이고요. 편인 나쁘다. 그것이 더 미신인 게 한국 사회에서 편인이 없으면요. 이 예술성이 떨어져요. 한국이 예술적인 같은 기질은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은 좀만 뒤져 있지만 원 기질은 상당히 이 일이 많은 종족인데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발전을 해요? 아니 밥 먹고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림만 그린다. 이 나쁜 짓이냐.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이게 실제는 좋은 얘기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물론 너무나 막 사방 겹치면은 나쁘게 되죠. 그런데 좋게 쓰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이 발전할 때 요거 빼고만 있으면 좋겠다. 사주가. 발전은 없어요. 그냥 평탄무난하게 요만큼 진급해서 요만큼 벌고 요만큼 끝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사람은 진짜 발전하기도 힘들어요. 마음 약한 아이 사주에 이런 겁제의 기질이 그나마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나가서 매일 돈만 뺏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 겁제도 있고 동시에 양인도 있고 아주 강하다. 그럼 자기가 얻어맞더라도 안 뺏겨요. 이것이 흉하다라고 말할 땐요. 그런 말 많이 있어요. 책 보면 겁제가 중중하고 흉하다 할 때는 그 마음 상태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약한 아이한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자기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이게 있으면은 정말 남의 돈 뺏겨지요. 근데 자기 욕심이 이거 재밌어요.
이제 요거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기 욕심이 강하면서 묘하게 운이 좋았어요. 살아가는 운이. 이러면은 기업체의 경쟁을 막 하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기업에서 막 성공하겠죠. 그런데 욕심이 많고 자기는 참 성공해야 되는데 운이 나쁘다. 이러면 어릴 때부터 꼬맹이들 잡아놓고 때리겠지. 이제 돈 내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군을 간다. 군대에 가 있으면 잘해요. 그 월남전 때 이제 그 얘기인데 화장실 이렇게 쭈르륵 앉으면 있으면요. 이 모자 많이 훔쳐갔대요. 모자를 자꾸 이렇게 이제 볼일을 봤대요. 왜냐하면 그 훈련 받다 보면 막 모자 떨어지잖아요. 모자 떨어지면 그건 이제 잡혀서 막 기압받으니까 화장실에서 모자 잊어먹은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면서 모자를 이렇게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모자를 꼭 쥐고 보는 이제 습관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절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 내무반에 총이 없다 그럼 그것도 진짜 훔쳐와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군에서는 이게 딱 필요하죠. 군대에서 너 지금 모자 없으니까 빨리 사방 구해와 했는데 그건 절도입니다. 자기는 절도라서 못하겠다. 자기는 오로지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정관의 기질을 강하게 발휘하면요 이게 고문관이죠. 그러니까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돼요. 상관 이러면요 관을 자기 명예를 깨뜨린다는데요. 쉬운 얘기로 남의 단점을 잘 봐요. 단점을 잘 보고 상관에 대해서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많고 단점 잘 보이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바른 말을 잘 하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경험이 풍부하면 바른 말을 하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매일 놀다가 하면요. 비방만 해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러한 기질이 있으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습관을 길러서 좀 좋게 나가야죠. 그 사상가가 참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편관 얘기. 자, 뭐든지 끼리 끌이 모인다고요. 검찰과 조폭과 범죄자는 다 편관이 좀 강한 사람들끼리 모임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 단속을 다 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하면서. 운이 좋으면 일로 가는 거고, 어릴 때 자기 공부 안 하고 운이 나빴으면 일로 가는 거고, 차이점은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참 많이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기질이 있어요. 좀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자 편관인 사람이 정관인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소위 말해서 정관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상당히 장관은 고지식하고 고리따분하고 완전히 법밖에 모른다. 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정관은 여기 있는 정관은 주로 거기에 많이 있죠. 판사들. 근데 판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판사가 편관의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공정해야죠. 근데 검찰이 또 정관의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검찰이 정관 기질이 있으면 밑에서 이게 구박당한다고요. 하여튼 각자 차이는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쁘다 하는 이 도식. 먹고 논다. 잘못되면 도박하거든요. 평생 도박에 맞들리고 이제 어떤 잔재주요. 뭐 바둑에 맞들리고 사업 맞들린다. 그게 도식 얘기인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요거를 이제 하나 둘씩 통변을 돋보잡아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